안동 시가 여론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100억짜리 인물 기념관, 즉 임난 역사문화 공원 사업을 강행할 작정입니다. 중단했던 설계 용역을 재개하고 의회가 삭감한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의회 제동으로 지난 3월 서해 류성룡, 학봉 김성일 기념관 설계 용역을 중단했던 안동시가 지난달부터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시의회와 합의점을 찾은 뒤 재개 여부를 결정짓겠다던 공원과 달리 일방적으로 재개한 겁니다. 대신 건축물의 규모를 기존보다 30% 정도 축소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규모를 축소를 하잖아요. 중복되는 부분 그런 걸 합치면은 충분히 그 면적값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되겠다는데 그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냐? 아직까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건축물분을 조금 줄이다는 부분인데 이건 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지 않겠느냐.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올해 시비 부담분 5억 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논란을 거듭하던 안동시의회는 심의를 앞두고 오는 29일 전체 의원 투표를 통해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사업은 확정되는 거고 예산안을 부결시키면 지금까지 확보한 국토비를 반납해야 해 사실상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해집니다. 관련 단체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00억짜리 인물기념관 건립에 부당성을 날리는 대시민 홍보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반대를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이라든가 모든 게 반대를 하는데 굳이 투표로 결정해서 투표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일일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시민 여론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안동시의 독불 행정에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